케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식 배당 관련되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자,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서 힘을 빼고 있습니다. 왜 이럴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에서 이제 오해 났던 기사인데요. 제약바이오가 이제 몇년 동안에 주가가 부진한데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연말에 무증 뭐 배당 이런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기사인데요. 여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주식 현금 뭐 동시 배당을 한다든지 주식 배당 관련되는 부분 결정 소식이 이제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작년도에도 이제 이 주식 배당 관련되는 부분 셀트리온 이제 주식 배당인데요. 12월 16일 보통 이제 이런 주식 배당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 관련되는 공시가 나오는데 자, 이제 뭐 지난달 이제 임시 주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 주식 배당 결정 관련되는 공시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도 이후에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에서 11월 달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이죠. 연기금 순매도 물량의 3분의 1입니다. 예, 1,134억인데요.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순매도한 규모 자체가 이 11월달, 10월달에 좀 매수를 하고 3월달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는 일단 매도를 하고 있는 어떤 그 흐름들이 연기금 매매인데요. 작년도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국민연금들이 이제 손실이 많아서 자 이런 부분을 뭐 관리한다 이런 차원의 어떤 기사들인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 이제 뭐 가로막혀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큰 손이 이제 연기금이 이달에 3,500억대 이제 주식 매도를 하는데 이 공매도 이제 금지 이후에 외국인들이 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환율도 올라간다. 이런 것들의 어떤 분위기상에서 선제적으로 이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이제 분위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 이제 연기금이라고 하는 게그 연기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해서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실상 그랬죠. 2008년도에 급락했을 때 코스피가 1000선을 하해해서 뭐 800, 900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그 당시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코스피 종목을 단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좀 매수를 좀 해줬고요. 2011년 유럽이 재정위기 때도 5개월 동안에 9조 넘게 주식을 좀 썰어 담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3월달, 5월달에 연기금이 5조 이상 매수를 해서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시장의 어떤 주식을 사는 모습을 해줬는데 작년도에 이제 손실이 좀 있었죠. 작년도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손실이 나서 돈을 날렸다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연기금이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좀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는 일관성 없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좀 비교 대상인 이제 글로벌 연기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가 한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좀 낮은 어떤 부분들이 그동안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이 셀트리온 쪽에서도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이 시장에 우회상장 해가지고 들어와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를 계속 이제 바이오 쪽에서 유지해주고 있어도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 지금도 이제 코스닥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음에서도 우리 국내 기관들의 어떤 뭐 연기금 이런 쪽에 이제 매수가 안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유독 이제 국민연금이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뭐 결벽이 있다. 이게 2018년도 기사예요. 2017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편입이 되어서 2018년도부터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공시에 들어가서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5%가 넘어야 이제 공시를 하는 상황이니까 2019년도부터
이제 보유자 관련되는 부분 이제 공시가 지금까지 보면 한 열몇 가지 정도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바이오주를 안 담는 이유 자체가 주가 변동성이 크고 펀더멘탈이 뭐 강하지 않아서 위탁운용사도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뭐잘안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이 가상화폐 이런 데를 또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이쪽에 하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국민연금의 어떤 흐름들. 그래서 막상 안 하다가 이제 주가가 진짜 많이 올라가서 이제 그 이럴 때 이제 국민연금이 2017년, 18년, 19년 동안에 이제 이 셀트리온 주식에 이제 매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기사를 찾아서 보면 2018년도에도 보시게 되면요. 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이게 운영을 할 때도 보면 외국계가 이렇게 매도를 하면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공매도 관련되는 금지 이후에 뭔가 환율이 좀안 좋아서 외국인이 나갈 수 있다 이러니까 그 뒤에 이제 국민연금이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는 뭐 셀트리온 쪽에 부정적인 코멘트에 나오면 또그 당시 좀 매수를 하다가 또 팔아버리고 국민연금의 어떤 보유한 주식의 어떤 상당 부분이 자산운용사 위탁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이제 이 위탁운용사들이 따라할 때 매도하는 어떤 경향들도 있다. 그리고 뭐 지수에 추종하는 이런 어떤 패시브 형태의 어떤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해서 보유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공매도 세력에 뭐 대차로 해가지고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받아서 또 이게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독립성과 전문성 관련되는 부분에 논란이 계속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국내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보시게 되면 이 셀트리온 쪽에 이제 이 테마색이라고 하는 게그그 싱가포르의 이제 국부펀드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 싱가포르 이제 연기금 등이 정부 자금을 운영하는 이 펀드거든요. 테마세. 예, 그 당시 이제 그 국민연금의 규모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고 싱가포르가 뭐 우리 한국으로 보면 부산보다 좀 작은 어떤 그 크기인데 수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했고 이 테마셋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뭔가 이렇게 그 셀트리온이 그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금난이 있었을 때이 바이오 시뮬러에 관련된 어떤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분석해 가지고 조기에 투자를 가감하게 합니다. 이때 이제 외국계 투자가 이제 뭐 JP모건 쪽에서도 셀트리온 지분을 사서요. 그래서 2010년도에 들어오고 2013년도에 들어왔거든요. 동일한 어떤 장기성 자금 관련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국민연금이 2013년 11월 달에요. 싱가포르 테마셋을 모델로 해가 우리도 가면 기금운용본부 이게 좀 전술을 좀 펴는 데가 이제 기금운용본부거든요. 여기를 좀 강화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안 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조금씩 사기 시작하는데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테마색이 엄청나게 이제 성과를 내면서 셀트리온의 어떤 차익 실현들을 주가가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 올라갈 때 이제 매도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물량들을 이제 그 국민연금이 또 받아줍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안 하다가 올라갈 때 2017년, 2018년, 2019년 그래서 2019년도에는 5% 이상을 이제 보유해가지고 이제 공시를 하는 쪽까지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이제 2017년도에 지분을 0.9% 가지고 있다가 이 코스피 시장으로 옮긴 뒤에 이제 지분 자체를 확 늘렸어요. 그래서 좀 밑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장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구사하는 그 바이오 시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나오고 있었던 어떤 부분이었고 시대적인 어떤 이제 바이오 시장에 큰 변혁이 있는 시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이제 분석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그냥 뭐 신약 개발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 바이오 시뮬러 시장을 좀 봤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이제 그 테마색의 어떤 사례를 보고 굉장히 좀 뼈아팠던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비유 자체가 굉장히 좀
그 균형 잡히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시게 되면 다른 이제 그뭐 일본의 공적연금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캘리포니아의 캘퍼스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덜란드 뭐 공적연금 뭐 ABP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이제 국내의 어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뭐 유지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기 펀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바이오 쪽은 안 하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뒤늦게 또 따라가서 위에서 뭐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장에 어떤 대응하지만 그 시장 대응은 이제 나름 이제 떨어져서 사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조금 이제 차별화된 부분. 근데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많이 사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차별화된 어려움들이 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국가에선 하지 않는 한국의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이 연금 기금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게 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자체도 이제 기업 학회 출신이고 독립성 이렇게 보장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법상 뭐 이렇게 국민연금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개정이 계속 이제 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올해 그 이전에도 2022년도에도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셀트리온의 어떤 이사 보수 안도에서 반대를 했고 올해 초에도 이제 국민연금이 그 이제 스튜어드십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2018년도 이게 도입이 되면서 10개 중에 1개 정도가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 5% 이상 뭐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2009년도 2018년도까지 이제 이그 회계 관련되는 논란으로 좀 문제를 일으켰다. 이것 때문에 그 서정진 회장의 뭐 경영 복귀에서 뭐 반대를 하면서 계속 좀 목리를 냈죠. 그래서 이제 이그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보면 2019년 1월 달부터 이제 올라옵니다. 2017년도부터 이제 지분을 늘렸는데 이 5%가 넘어야 이제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보면 이제 6월 달, 8월 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좀 추이를 보면요. 2018년도에서 이제 이 지분이 이전에 이제 4.94에서 10월 달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 5%로 이제 처음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돼 있는데 단순 투자는 말 그대로 좀 이제 뭐냐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거고 일반 투자가 되면 이제 주주권 행사 이런 게좀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영 참여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뭐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단순 투자 아니면 뭐 일반 투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도 보면 이제 6%로 올라가고 2019년도 8월 달에도 보면 이제 7%로 계속 올라가죠. 2019년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나름 그 지분 자체를 테마색이 좀 뭔가 매도를 할때 계속 사 들어가요. 그리고 2019년도까지도 하는데 2000 이제 18년도 이제 19년도에는 주가가 또 고점에서 막 떨어지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2020년도 이제 뭐 코로나 기간까지 8% 계속 이렇게 늘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도 보면 코로나 기간에 9%까지 늘리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그러니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40만 원 부근 정도 있을 때 그때 이제 연말 1월 달 보면 이때부터 이제 지분이 떨어집니다. 8.16%. 나름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좀뭐그 매도를 했던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6월 달 보면 7%. 그다음 올해 이제 작년 1월 달에는 6.39% 빠지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주가가 진짜 뭐 많이 빠져가지고 작년도에 뭐 이렇게 15만 원 밑단가 13만 원 얼마까지 뭐 떨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저점일 때 이때는 도시 또 나름 이제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지분을 좀 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도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7.99까지 느리다가 다시 이제 그 뒤에 막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흐름들이 이제 나와 있어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이 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연기금이 이제 주식 매수를 하고
계속 이제 2020년도까지 이제 지분을 늘리다가 이때 이제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작년도 이제 9월달에 다시 이제 늘렸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 샀다가 여기서 조금 팔고 다시 샀다가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가격 라인에서 보게 되면 그 밑단에서 이제 하는 건데 상당히 좀뭐그 싱가포르의 테마색 이제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예, 2010년도부터 해가 13년 여기서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파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까지 좀 있다가 2021년 여기서부터 좀 팔기는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장기 투자였던 컨셉 자체가 여기서 뭔가가 좀안 맞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진짜 매수를 더 오히려 해야 되는 어떤 구간인데 여기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뭐그 비판 쪽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한 번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이라든지 합병의 어떤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차원인데 그래서 국민연금의 어떤 이게 수급 관련되는 이슈가 사실상 합병에도 불확실성을 주었고 그 뒤에도 이제 수급에 교란하는 요인을 계속 주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들의 어떤 개선이 어떻게 나올지도 계속 좀 살펴보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